안녕하세요. 유명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야죠. 공고음에 같이 출연해 주셨던 오현민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타사나이 시즌이 13번님? 어, 아니요. 그때는 전 나온 적 없는데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이거 저 나온 거 알고 나서 팬이라고 연락 많이 왔어요. 잘생기고 똑똑해서 팬이었다. 그분은 진짜 약간 보는 눈이 있으신. 근데 지금도 메이크업 받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제 또 생얼이니까. 혹시 만약에 다시 나올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메이크업 받고 다시 나올 일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게임 때처럼 누군가가 치고받고 막 난리 나면서 이러면서 또 나올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당사자가 보낼 수 있으니까. 아 아니 근데 원하면 해줄 수 있어요. 아, 굳이 뭐 막 이렇게 전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앨범 노래 본인 노래? 네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아 일부러 논란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Nope. 공범 몇 탑까지 나와요? 공범이 8부작. 제가 대충 듣기로 러닝타임이 한 2, 30분씩 된다고. 30분 정도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엄청 기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아, 저녁 7시. 아, 근데 같이 나와서 같은 단톡방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준 내용인데 아니 모두한테 같은 정보가 왔는데 왜 막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바빴어요. 이렇게. 제 신입 가수잖아요 이제. 아 데뷔 준비 중이어가지고. 아니 바빴어요. 일하고 맛보게 해야지. 근데 저희는 대충 알잖아요. 저는 솔직히 1화부터 솔직히 약간 논란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 논란을 원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리뷰하면서 논란을 만들자. 아 리뷰하면서 누가 범인인지 막 살짝 이렇게 스포를 해서. 어 근데 지금 1분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그걸 먼저 물어보자. 이거 리뷰를 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할 게 생기면 잠깐 일시정지 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신지. 이게 잠깐 일시정지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시작했대요. 어떡해요. 어 그렇네. 어떻게 하고 볼게요. 어 이렇게 해야지. 어 누구시죠? 저 저예요 저예요. 저 숙녀분은? 저 일바로 왔죠. 성실한 스타일. 네. 원래 그 어릴 때도 공부는 못해도 성실한 친구도 일고 있거든.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참 가자.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아 어떤지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돌았어. 저렇게. 아 약간 분량 뽑으려고. 욕심. 카메라 욕심. 뭘 고를까 말해서 혼자 말도 했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저때.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약간 진짜 어색했나 보다. 보통 둘밖에 없으면 옆에 앉기도 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어 떨어져나. 저 말은 왜 안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정기님 너무 팬이었는데 저희 방에 이제 정기님이랑 같이 컨텐츠 찍어달라, 정기님이랑 인별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기님 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한 말이었죠. 아. 와 근데 포스 지린다. 와 둘이 이어서 나왔구나. 근데 저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어떤? 아 제가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정기님 왔고 짱진님 왔고 수원님 오셨잖아요. 진짜 와 나 큰일 났다. 난 진짜 여기 찢어 밝혀지겠다. 어, 이렇게 보면 진짜 범죄 영화야. 저는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성 바래다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어 저네요. 너무 화기애애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때는 그쵸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는. 해봤네요. 반가워서 또 오늘 모인 공범의 호스트 왓두룸이라고 합니다. 공범은 매일 밤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해 살인을 할 수가 있고 대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시민들은 주리하고 도로나며 공범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메인 예고편이 이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왜 내 표정이 안 좋냐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았던 게 내 생각에는 뚜렁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우리 딱 갑자기 긴장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는 우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아직 뭐 직업도 안정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재밌게 쟤일 거야 이러고 있는 것도 저 새끼인가? 막 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아 이때는 진짜 아무도 정해지기 전인데 아 나, 저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첫 개인 시간 숙소로 돌아가 짐을 풀고 6시까지
라운지로 모여 저녁 식사를. 아,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완전 폐건물이래요. 아예 안 쓰는, 아예 안 쓰는 건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는데 폐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더워하고 이랬잖아요. 에어컨 잘 안 나온다고. 네. 그런 것도 그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폐건물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아 얼마 안 된. 혹시 긴 신문 나왔나요? 그건 뭐 저도 넓어가지고 엄청 엄청. 맨 처음에 저 객실동이 맨 처음 올라서 다들 헤맸지. 스위트룸 빌라 같다. 스위트룸. 스위트룸. 어, 잠깐만 이거 찍어주세요. 우리 나단이가 이제 들어주려고 했죠. 현미님이 이제 더 지금 들어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버했는데 갑자기 나단이가 여러분 뭐 들어드릴까요? 어, 아. 네. 네. 들어주세요. 착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아, 다 너무 근데 사실 출연자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선한 전체가. 어이 밥 벌써 막 떨어지려면 도와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잘했다 형이나. 이불도 안 돼. 너무. 아 저기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너무 졸렸어요. 그리고 안 나왔지만 제가 처음 맨 첫 번째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고. 아. 엄청 많이 떠들었거든요. 이게 다 지금 잘렸지만 우리 둘이 제일 시끄럽고. 어 맞아 그것도 맞죠. 근데 솔직히 그때 하나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아니 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했어요. 그 추정님에 대해서. 아 추정님은 진짜 똑똑하거나 아니면 아 진짜 어쭙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왔구나. 아니 무조건 아니 계속 사람들한테 막 어? 거짓말할 때 좀 습관이 어떠세요? 혹시 본인이 공범이면 누구 죽일 것 같으세요? 아니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친 거예요 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 전 이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해하는 척 할게요. 넘어갈까요? 네. 그거는 골라서 하는 거야? 아 난 항상 이 소리를 제일 기다렸어. 야 정말 맛있겠다. 야 이게 그 별로 매콤하지도 않고 정말 큰 새우가 들어있는 어 좋은 기름으로 튀긴 대세의 레드 아닌가? 야 이게 시작이었어. 수환이 형이 약간 술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갑자기 안에서 술을 이제 딱 꺼내 오셔서 한잔 하자 다 같이.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술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셋이서만.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하필 그 주영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아니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술 게임을 해서 자리 바꾸 게임을. 뒤에 배경 바뀐 거 같은데? 빡쳤다. 아니 우리 그렇게 하라고 그걸로 저랑은 아니 각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더라고 직접 리드해서.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 그쪽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셋이서 계속 술을 먹는데 사건장님이 엄청나게 그 약간 썰들을 계속 푸시면서 약간 힘들게 했어?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놀아달라. 아. 다 같이 놀아주십사. 이 좋은 말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얘기하자. 제일 못했겠어요. 진짜 혹시 누군가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오늘 진짜 죽는 거야. 오늘 밤에. 저는 의심을 아무도 안 했네요. 오늘 단 한 번 피하자. 진짜로 딱 한 번만 피하자. 추정님을 봤을 때는 아 일단 의심이 돼. 뭐가 있어? 의심하네. 의심하네. 우와 바로 의심하네. 어 마이 멜로디. 아니 이게 이렇게 느낌이서 두 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느낌이서
왜 안 자고 왜 뭐 하고 있어? 아니 퍼즐 저때 퍼즐만 좀 있어서 가지고. 손 보였어. 뭐야? 맞아. 너는 나 확실히 의지? 나 믿어? 나는 널 믿어. 아니, 장난도 아니고 1억 걸려 있는데 인정의 손길을 베푸는 거? 지금부터 공범을 의심되는 저 주방자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손 보였어, 맞는지. 다른 치킨 맛있었죠. 와, 와 잘 만들었다 진짜. 근데 진짜 왜냐면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단언컨대 1화가 제일 재미없는. 그쵸. 1화가 유일하게 이제 뭔가 갈등이나 싸움이 없을 거고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기니까 1화가 진짜 제일 재미없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볼 거면 본방 좀 하고 보세요. 아! 박혀놓고 여기서 댓글 이거 보고 있을 거면은 이걸. 저 원래. 아 이런 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본인 혼자 보고 있으면서 아 이런 거 되게 좋네요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보다가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약간 뭐가 좋다는. 아 이거 보여줘도 될까 싶어. 아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바디 프로필 영상 올린 것도 봐주시고 저 19일 날 노래 나오는 것도 혹시 릴스 같이 찍어주시나요? 네? 릴스. 오케이 그러면 네. 동료하고 봅시다. 동료가 안 볼 거예요 저. 이미 스크롤 다 내렸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스크롤이 끝까지 다 내려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어서 안 보는 거지. 이게 무슨 뭘. 네, 그럼 뭐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갈게요. 이렇게요?